마하라지를 찾아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찾아올 때 상상했던 스승으로서의 깨달은 그 성자로서의 모습이 아닌 그런 것과 맞닥뜨려졌을 때에 대단히 그 실망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도입 부분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깨달은 스승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찾아오기 때문에 막상 깨달은 스승을 만나도 그걸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단 껍데기에서부터 이렇게 거부감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본 마하라지는 평범한 동네 아저씨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 하루에 네 번씩 바잔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향불 켜놓고 절도 하고 뭐 이런 예식이죠. 종교적인 예식. 그러니까 사람들이 깨달은 사람이 왜 저런 걸 하지? 저못 깨달은 거 아니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상해 이상해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잔이 끝나고 나면 그냥 줄담배를 막 계속 그냥 피고 도대체 이게 깨달은 사람의 모습은 눈 씻고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하라지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을 해보니까 그냥 사람들하고 시덥지 않은 얘기 그냥 하면서 낄낄거리고 자기들이 상상한 것처럼 굼덩어리 의자에 거룩하게 비단 실크로 착 빼입고 그러고 앉아가지고 인자한 웃음 쬐 흘리면서 이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인도 그 시장통에 어디서나 볼수 있는 그냥 그런 모습인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겠죠. 왜냐면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깨달음에 대한 환상이라는 게 있죠. 우리 종교에서 믿고 있는 분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점점 더 본래의 모습에다가 온갖 화려한 치장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뇌가 되고 그러한 것을 당연하다라고 믿고 있던 일반 사람들이 실제로 깨달은 스승을 마주쳤을 때에 그들이 겪게 되는 혼란과 그 실망감은 대단한 걸 수밖에 없겠죠. 진리는 껍데기적인 그런 게 아닙니다. 마하라지의 강의를 들으면 그 마하라지의 그 평상시에 그런 삶의 모습이 그가 전하고 있는 그 진리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거. 이제 그걸 알게 되죠. 왜냐면 이 진리 자체가 있는 그대로 진리이기 때문에 뭐더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의 모습. 그것이 진정한 그 깨달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러한 사람들과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도 나눈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사람이 왜 담배를 핍니까? 그러면 마하라지는 담배 피우는 게왜안 되죠? 그거는 내가 깨닫기 이전에 이미 오랜 세월 동안 그냥 내 삶의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깨달았다고 해서 그만둬야 할 이유가 뭐가 있죠? 그럴 이유가 만약에 있다면 나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이 얘기거든.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얘기들이 있겠죠. 깨달은 분이 왜 건강에 좋지 않은 담배를 피죠? 무슨 고민이 있어서 그 스트레스를 풀려고 담배를 피죠? 근데 실제로는 깨달아지면 그 생사를 초월하니까 몸뚱아리가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은 뭐 일체 하질 않죠. 내가 담배를 피면은 암에 걸릴지 몰라. 그러면 고생하니까 피지 말아야지. 뭐 이런 개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마하라지는 결국에는 후두 안 걸려 죽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하라지에게는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은 게 아니거든. 왜 자기가 죽은 게 아니에요? 자기는 태어난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해가 안 가죠. 기본적으로 그 삶과 죽음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는 거야, 그냥 이렇게. 후두 안 걸리면 죽지 뭐.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은 내 몸뚱아리 챙기고 하면은 그건 안 되나요? 아니.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없는 거죠. 옳다, 그러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각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분리된 그러한 의식으로 예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이미 전체가 통째로 하나인 절대의 펼쳐짐이기 때문에 다 정해져 있다니까. 우리가 누누이 공부했잖아. 이 현상세계의 모든 것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쌍방간에 연기로 이렇게 쫙 짜여져 있어서 이미 모든 것은 그냥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서로 전부 맞물려서 이렇게 쫙 지금 펼쳐지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그렇게 펼쳐짐만 있는 거지. 거기에 개체로서의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뭘 어떻게 하고 그게 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현상 속에 드러난 각자 각자의 캐릭터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각본을 의식이 끌고 가는 거야. 각본이 의식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식에 저절로 펼쳐지는 그 현상, 딱 그거야, 그거. 여러분들이 이걸 뭘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일어나죠. 그게 바로 의식의 펼쳐짐이야. 아, 나 이거 하기 싫어. 그게 바로 의식의 펼쳐짐이야. 그걸 내가 자유의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했다라고 착각할 뿐이지. 그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행동하는 주체로서의 나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무아연기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쌍강반에 연기적으로 이렇게 작용이 일어나면서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저절로 펼쳐지는 거지 그런 주체적인 자아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이 세상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그 의식의 펼쳐짐이 그것이 그 캐릭터에게 주어진 각본인 거예요. 하루에도 생각이 12번씩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럽니까? 저절로 그러는 거예요. 저절로.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막 고집을 부리잖아. 고집을. 근데 어느 때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가 지금 왜 고집을 부리고 있는지도 몰라. 속으로는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막 고집을 부려. 왜 그럴까요? 각본이 그렇게 돼 있어.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과 말과 행위는 그냥 의식의 펼쳐짐이야. 그것을 행하는 그러한 주체로서의 어떤 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하라지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 사람이 사물들을 있는 그대로 본다면 개인의 이분된 의식이 아니라 온전한 의식으로 전체적 현실을 이해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각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그가 무엇을 하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우리는 의식의 바깥 덮개가 아니라 의식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독립된 것처럼 보이는 외양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이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란 개개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든 현시의 작용, 즉 현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독립된 진짜 나다라는 착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대가 무슨 생각, 무슨 말, 무슨 행위를 하든 그것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바탕 연극 속의 등장인물로서 자기 맡은 바 역할을 신나게 펼치고 퇴장하는 그런 연극배우와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진짜 나다라고 착각해버리면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 하나 말 하나 행위 하나에도 막
좌절하고 고민하고 후회하고 고통받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조차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막 도둑질해도 되겠네? 이런 반문이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지 얘기가 그겁니다. 분리의식으로 이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의식으로 보는 한, 분리된 의식, 선과 악이라고 하는 개념의 반쪽아리에서 바라보는 그런 의식 상태에서는 이러한 진리를 아무리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꺼한다는 질문이, 그럼 막 살인해도 되겠네요? 이런 멍청한 질문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는 전체를 통째로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의식의 관점이 확립이 돼야 그나마 머리로라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엄청나게 잘못된 가르침밖에 안 되는 거예요.